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면역 체계가 다 떨어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가운데 여기 중요한 호르몬이 그 저기 윤 선생 수업하면서 안 배우나? 저기 세븐 차크라 할때 여기 다 호르몬이 중간에 다 여기 센터 라인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homologous 모르겠다. 발라내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몸통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가 면역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앞뒤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네들 근육도 같이 키우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앞뒤로만 좀 해봐봐. 앞뒤로도 어? 한번 해봐. 그냥 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앞으로 으르렁 해봐. 으르렁 소리 좀 내봐. 으르렁 그러면 호랑이 아침 알잖아. 손바닥으로 으르렁 해갖고 그냥 호랑이는 네 발로 서 있으니까 네발 같이 동물 같이 호랑이 같이 또 내려가고 호랑이 어떻게 자 그 집에서 애들도 호랑이 자세로 막 걷는 거 자꾸 시켜.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있지. 여기 타이머스 타이로이드 뭐 피튜어터리 그리고 여기 자궁에서 팬크리아스 여기 다 이게 호르몬이 나오는 데거든. 이걸 갖다 액티베이트하는 그런 엑서사이즈 이걸 하고 이런 자세에서 푸시업을 할 건데 아하 팔 이게 평 되면 안 돼. 거기서부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하면서 페토랄리스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고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다 내려갔다 싶으면 페토랄리스 잡아서 피고 푸쉬업. 자, 오지 말고 안 해도 돼. 나안 봐도 돼. 시작. 할 만큼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면서 내려가 봐. 들이쉬고 후 해서